자, 먼저 윤여민 팀장님 종목 리뷰부터 확인해 볼까요? 예, 좀 SK 이노베이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앞서 뭐 SK 아이 테크놀로지 그렇고 지금 SK 그룹주들 특히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당히 좋은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뭐 리포트가 좀 나왔습니다. 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지금 뭐 정유 관련된 부분들,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, 그다음에 배터리가 좀 더 제가 볼 땐 밸류를 좀 더 높게 받을 수 있다는 어떤 이런 리포트 내용 때문에 오늘 좀 상당히 좀 그런 부분에 좀 상당히 좀 시세가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요. 일단 오늘 좀 외인과 연기인 같은 좀 구체적인 좀 굵은 좀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.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. 또 실적에 대한 분명 기대감뿐만 아니라 배터리주에서 어떤 셀 3사에서 가장 그 탑픽으로 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. 일단 그러한 부분에 좀 더 밸류에이션을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저는 좀 지금도 좀 오른 부분이 있겠지만 좀 더 전고점을 향해서 업데이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일단은 오늘 좀 가지고 온 종목은 좀 금융주에서 좀 하나 갖고 왔는데요. 이제 BNK 금융지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실적과 관련된 좀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일단 2분기 상당히 좀 실적이 좋은 것 같습니다. 지금 예상 순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% 정도 늘어나면서 2,100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부산과 경남 양행 이제 합산 2분기 대출 성장률은 뭐 2.5% 정도 해당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순이자 마진 같은 경우도 4BP 좀 추가를 하면서 순이자 이익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 한 12%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여기에 또 이제 부산은행 같은 경우 높은 대출 이제 성장률도 좀 주목이 되는데요. 지금 분기별로 지금 한 4% 정도 내외가 좀 성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연속 4% 내외 정도의 상승이 좀 예상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에 따라서 대출 증가율도 좀 빠르게 회복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연간 추정 순이익이 6,500억 정도가 되다 보니까 배당에 대한 수익률도 상당히 좀 크게 좀 기대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배당 수익률이 6.1% 정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도 충분히 좀 배당의 매력도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주가는 거의 지금 주봉선을 봤을 때는 지금 약간 좀 기간 조정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요.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목표가는 10,000원, 손절가는 6,7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최근 은행주들 금리 인상과 배당 확대 기대감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. BNK 금융지주가 그 중에서도 이러한 두 가지 모멘텀, 두 가지 충족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이 대출 부분 성장률이 굉장히 좋게 올라가고 있다고 하고요. 배당 수익률도 긍정적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, 이러한 모멘텀들 체크해 보시면서 목표가 10,000원으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어서 이청원 사장님의 종목 리뷰도 이어서 확인해 볼까요? 예, MK전자라고 하는 기업인데 네. 그 지금 코스닥 시장이 불과 최근 기준으로 신고가까지 한 2.5포인트 남았습니다. 네. 필연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만 있으면 신고가를 또 경신을 하겠죠. 그렇다면 현재 신고가를 경신한 각 종목들은 추가적인 상승이 얼마든지 더 나올 수 있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외국인들의 수급이 크게 돌아서 모습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. 뿐만 아니라 MK전자가 최근에 변동성을 크게 보이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쭉 보유하실 것을 권해드리겠고 목표 가격은 대략 2만 원까지 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좀 어제도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이 나왔고 오늘은 좀 은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목표가 2만 원까지 보유 의견으로 점검 도와드렸습니다. 자, 내일은 어떤 종목을 볼 수 있을까요? 네, 제가 지난주에 가지고 왔던 영화금속인데 영화금속은 다른 것보다 정치 테마 종목입니다. 최재형 감사원장 관련된 종목인데 지금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. 어제만 보더라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된 종목들이 장 초반부터 강하게 치고 올라가다가 인터뷰를 하고 나서 조금은 실망스러웠다라고 하는 평가와 함께 최재형 감사원장 관련된 종목들이 다 올랐죠. 그리고 오늘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된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. 대선은 이제 시작입니다. 그렇다면 지금부터 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긴 호흡으로 가지고 갈 필요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영화금속 같은 경우에는 5,000원의 목표 가격으로 잡으시고요. 손절 가격은 2,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정치 테마주들 변동성은 크지만 어쨌든 대선까지 그 안에서 순환매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네. 해보면 좋을까요? 네, 그렇게 딱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최근에는 좀 조정이 나왔는데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렸고요. 목표가 5,000원, 손절가 2,0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두 분의 매매 전략 모두 확인해봤습니다. 두 분 좋은 분석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